에릭 라헴이 부부와 협찬사 측에서는 협찬먹 투입 논란에 대한 것을 해명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에릭 라헴이 부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전에 협의된 취재 일정을 무시하고 남몰래 입국했다고 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협찬사가 에릭, 라헴이 부부의 입국 시간과 게이트를 사전에 취재진에게 고지했는데도 두 사람이 취재진이 대기 중이던 게이트가 아닌 전혀 다른 게이트로 나오면서 협찬사, 취재진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두 사람은 입국을 협찬받았음에 불구하고 공항 취재에 불응하는 태도로 비춰지며 먹튀라는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릭의 소속사는 SNS를 통해서 입국 취재에 대해 전혀 전달받은 바 없었고 입국 시에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협찬이 아니라 저희들이 평소에 편하게 입던 옷을 입고 매니저에게 전달받은 대로 C게이트로 입국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협찬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에릭은 1일 출국 시에는 밤 11시 50분 항공편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기자분들께 알리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취재진 앞에 너무 편한 저희들 의상으로 나타나기 염려스러워 스타일리스트에게 스타일링을 부탁해서 착정을 하고 출국을 했지만 협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납 의상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출국 시 혹시 모를 기자분들에 의해서 사진이 공개될 수 있으니 반납용 스타일링을 부탁해서 착장했지만 매체가 없어서 조용히 출국을 하였고 입국 시에는 전달받은 게 없어서 매니저에게 전달받은 차량과 가장 가까운 동선인 C게이트로 협찬 의상이 아닌 저희들 옷을 편하게 입고 아무 의심 없이 입국한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라며 협찬 먹 투입 논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에릭은 가족들과 지인들께 조용히 축복을 받고 행복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기에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라며 다시 한번 아침 일찍부터 허무한 발걸음 하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걱정 끼쳐드린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보대 행사 측에서는 에릭의 협찬 먹튀 논란에 대해서 자신들은 공항 취재 일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탓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APR 에이전시 측에서는 사과 공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과 공문에는 에릭 측은 협찬받은 의상과 관련 공항 패션 촬영을 진행하자 라는 내용으로 저희와 사전 협의를 한 적 없다. 다만 저희는 혹시 착용할 수도 있다는 기대로 에릭 부부의 신혼여행 패션 관련 단순 협찬을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협찬을 진행하였기에 착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자 입국 일정을 체크 매체사에 정보를 공유했다. 공항 패션 노출 시에 협찬 브랜드가 착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일정이 정확한 공식 일정과는 달리 신혼여행이라는 개인 스케줄이었기에 당일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에릭 라헴이 부부의 협찬 먹튀입 논란은 홍보 대행사의 무리한 요구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릭, 라헴이 부부는 행복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다가 먹튀라는 소리를 듣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한 차례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때는 부인했었지만 4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했기에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 매체에게 데이트 장면이 포착이 되었고 해당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연인 사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인터넷에서 성재글이라며 화제가 된 댓글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에서 한 네티즌이 댓글에 6개월 전 PC방에 있는데 에릭과 나혜미를 목격했다는 것이고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혜미가 에릭에게 여보라고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연애는 발견되었고 행복한 부부로 오랫동안 행복하길 바랍니다.